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훔칠 때도 주로 이제 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그렇죠.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했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비밀 같은 그렇죠. 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거예요. 아니,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린의 베벨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three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 아, 예.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현재 용의자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국 행방이 묘연하게 돼요.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 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없겠는데. 그걸 팔 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걸 탈취하는 거죠.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거죠.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 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 70대에 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전직 도둑? 네.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지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한시에 박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CCTV 이제 분석하다가 나온 거죠. 9 million pounds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네.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종이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려야 되구나.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며칠 동안 못 봤는데 네. 펜과 종이를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흙?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답을 알려주시죠. 흙이 뭘로 돼 있을까? 답을 알려주시죠.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 하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물이 좀 들어가면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네.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그을음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흑연,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 우리 결혼할 때 10,000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어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보석이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가?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아,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지금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어.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아, 팔았지. 아,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이해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건 못 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쵸.